유럽연합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 EC가 3년 넘게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합병되는 거야? 독점이면 괜히 비행기 표값만 오르는 거 아니야? 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 지 4년 만인데요. 이제 두 기업이 합병하기 위해서 미국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승인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끼리 합병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바로 역외 적용 조항 때문인데요.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법을 적용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 항공사라고 할지라도 A나라를 오가는 항공사가 합병하면 가격 혹은 노선의 변화로 A나라 국민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A나라의 법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해외 경제당국인 중국,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미 12개국은 승인을 마쳤고 유럽연합이 이번에 승인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독과점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제안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을 만큼 여객은 물론 화물 부문에서도 미국은 합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며 미주 노선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죠.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취항하며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의 목소리는 아시아나의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 델타항공이 가입된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이 가입된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맹에 속한 항공사들끼리는 직항이 없는 경우 경유지점에서 동맹 항공사를 연계해주며 상호 이익을 취했으나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이 인수되면 스타얼라이언스는 그동안 진행했던 협업을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유나이티드 항공은 두 항공사의 합병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노선을 오가는 항공사 동맹이 사라지게 되고 경쟁 동맹인 스카이팀이 독점하면서 스카이팀에 소속된 유나이티드 항공 경쟁사 델타항공의 태평양 지배력 강화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항공 동맹의 변화는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도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마일리지, 라운지와 같은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들에서 쓸 수 없게 되는 것과 함께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으로 통합되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등 혼란스러운 고객들. 다행인 건 이런 우려를 예상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할 때 2019년보다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각 항공사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추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 상황.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항공운임 인상 또한 항공운임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대한항공이 임의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 미국이 승인하더라도 실질적 통합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예정이지만 합병될 경우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아시아나의 LCC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또한 통폐합될 예정이라 항공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업계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